안녕하세요. 전범사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정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이라고 하면은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50조에 보면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2항에는 일요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법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를 규정했고 일일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일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은 바로 그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일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53조에 보면은 이러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규정이 있고, 그리고 일주라 하면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해가지고 일주일에 최대 근무할 수 있는 거는 법정 근로시간 12시간과 최대 연장 근로 한도인 12시간 해서 52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입니다. 그리고 56조 규정에 보면은 이러한 법정 근로를 초과해서 일을 할 경우에는 그 연장 근로 수당을 150% 가산해서 지급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정 근로 시간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입니다. 근데 연소자 근로시간, 연소자라고 하면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자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고등학교 학생 정도 되는 그런 나이에 있는 근로자들인데, 이런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일일 7시간, 일주 35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하고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일일 1시간, 일주 최대 5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용한 사업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법 139조에 따르면은 일일 6시간, 일주 최대 34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연장 근로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법정 근로 시간을 두는 목적은 어떤 인간적인 생활,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수 있는 어떤 근무 어떤 장기적인 어떤 근무 환경을 보호해 주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은 소정 근로 시간이라고 하게 되면은 최근에 2007년부터 근로계약 체결 시에 기존에는 임금 근로시간이었는데, 2007년도 이후부터는 임금과 소정 근로시간, 그리고 법정 휴일, 법정 휴가, 기타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해야 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소정 근로시간은 말이 나옵니다. 이 소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2조의 정의를 보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법정 근로시간이라면은 일주 40시간, 일일 8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소정 근로시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일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고정 연장 수당이나 이런 걸두 가지고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근로계약은 기본 임금과 임금은 바로 그 소정 근로시간 내에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으로 연장근로까지 포함되는 임금 제도는 바로 무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정 근로시간을 보면은 포괄임금제는 무효다. 근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은 다 무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정 근로시간을 또 사용하는 다른 목적은 일일의 그것도 통상 임금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보통 월 임금이 정해지면은 월 소정 근로시간 월 소정 근로시간은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 여기에다가 일주일을 만간하게 되면은 일일을 6업 주 휴일을 줘야 됩니다. 그것까지 해서 48시간이 됩니다. 이런 48시간을 한 달에 약 4.34주가 되는데, 4.34주를 곱하고 이러한 48시간을 곱하게 되면은 바로 209시간이 됩니다. 이런 209시간을 가지고 그월 임금을 209로 나누면은 시간급 통상 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정 근로시간을 사용하는 목적은 시간당 통상 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 관련돼서 자세히 또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